가자. 보호자 한마디에 대가족 총출동. 일사불란하게 마당으로 나오는 팔코기들. 얘들아, 그동안 잘 있었니? 정말 오랜만이다. 못 본 사이에 더 건강해졌는데? 이야, 귀여운 매력도 여전하네요. 가자! 제작진과 인사를 마치자 운동을 시작하는 팔코기들.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왔는데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합이라도 나갈 기세. 보호자가 멈추면 멈추고 뛰면 다시 뛰는 환상의 호흡까지 자랑하는데요. 달려! 달려! 그런데 이 한여름에 이렇게 뛰어다녀도 괜찮을까요? 우리 이제 계곡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곡물이 엄청 차갑잖아요. 그래서 워밍업을 하는 거 시간.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야 애들이 예? 키도 좀 돌고 따뜻해지고 해서 하는 거죠. 지금 봐봐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해. 그지? 얘들아! 준비됐나? 가보자! 집 앞 계곡은 요즘 팔코기들에게 최고의 놀이터라는데요. 한바탕 수영을 마친 팔코기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보호자. 먼저 비닐 속으로 들어가더니 코기들도 차례로 입장시키는데요. 한두 번 경험해본 게 아닌 듯 거침없이 들어가는 코기들. 입장 완료 후에 비닐의 지퍼를 닫고 세찬 바람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뭐 에어텐트도 평소에 항상 털말릴 때 쓰는 거니까요. 소리도 뭐 애들한테 크게 무서운 게 아니고 안에 일단 시원하니까 아빠랑 있으니까 잘 있게. 비닐의 정체는 바로 대형 공으로 물 위를 걷는 수상놀이 기구 워터볼. 이야, 집 앞에서 이런 걸 다 타고. 어? 너희들 좋겠다. 여름철 물놀이만큼 재미있는 놀이가 어디 있을까요? 물 좋아하는 팔코기들에겐 이곳이 무릉도원이나 다름없겠어요. 그런데 여덟 마리가 다 놀아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요. 팔코기를 놀아주려면 체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 아, 그럼요. 원래 한두 마리도 애시코기들은 놀아주려면 힘든데 여덟 마리가 또 누구 하나 재미있게 안 놀면은 또 안쓰럽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것도 해줘야 되고 다 좋아하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놀아주느냐보다도 보호자랑 어떤 교감을 하면서 놀아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공 던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공만 던지는 건지 아니면 교감을 같이 하는 건지 이런 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사판경이 되니까 그런 거고 이제 공놀이든 원반이든 터그든 거기에 맞는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놀아준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하면서 논다. 그게 더. 전생에 커졌던 것 같아요. 팔코기가 행복한 개인 이유는 넓은 마당, 계곡이 있는 시골에 살아서가 아니라
보호자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교감하기 때문이랍니다. 저희 딸내미 아이니가 저렇게 아빠 보호자 항상 오픈봐요. 이번엔 서핑보드에 탑승. 생긴 건 붕어빵을 찍어낸 듯 똑 닮았어도 성격은 가지각색이라는 팔코기들. 누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양한 물놀이를 즐긴다는데요. 어찌나 신나게 노는지 보고만 있어도 무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네요. 물놀이를 마친 후. 진짜 맛있겠다. 자, 가볼까. 아빠 온다. 다 지쳤나? 반쪽이 올라와. 반쪽이 일로와. 반쪽이, 반쪽이 일로와. 노곤할 팔코기들을 위해 시원달콤한 수박을 준비한 보호자. 봅시다. 반려견에게 수박을 주고 싶다면 실을 뺀 수박을 깍둑 썰어서 한두 개 정도 주는 게 적당한데요. 평소 활동량이 많은 팔코기들은 한 조각씩 먹어도 문제없답니다. 내고의 앞니를 쓰자. 앞에, 그치. 꼬꼬, 자. 오, 제니는 왜 거기서 물새를 받고 있어? 제니야, 얘 머리 위에. 제니야, 왜 굳이 거기서. 물놀이 후 먹는 수박이 얼마나 맛있게요. 수박을 한 입에 여물면 더위는 한순간 도망가버리지. 군침 돈다. 아, 군침 돌아. 그치, 빨간 부분이 하도 없게 먹어. 어, 이래고. 잠깐만, 제가 껍질, 껍질, 껍질. 맛있게 먹어보아요. 수박 먹방을 마친 팔코기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남자 보호자는 식사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이 아내 보호자는 마당 잔디깎기에 돌입했습니다. 찜통 같은 날씨에 하기엔 여간 고된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절대 걸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자주 이렇게 깎아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길이가 한 종아리까지 만약에 올라왔다 치면 그때부터는 진드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깎아주지 않으면 뭐 진드기뿐만 아니고 각종 해충이 그 사이사이에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깎아줘야죠. 저희는 약을 안 치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계속 이렇게 밀어야 돼요. 눈만 뜨면 이거 잔디 밀어야 되는데 이 생각해요. 여름철 반려견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 잔디 관리는 필수랍니다. 자기야! 태아라! 다 했어? 8년 전, 팔코기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도시 생활을 과감하게 접고 시골 생활을 시작한 보호자 부부. 그 바람을 이룬 지금, 코기들은 물론 부부도 만족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요. 매실도 들어갔어. 양념에? 그래서 더 달고 맛있구나. 네. 비법이 뭐예요? 많이 넣기. 재료를 안 아껴요. 비빔국수 한 그릇에도 알콩달콩. 팔코기들 덕분에 부부 금실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네요. 아. 오늘도 다 끝나. 또다시 돌아온 운동 시간. 팔코기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차례씩 야외 활동을 하는데요. 옳지. 칸 올라와, 일로. 올라와, 옳지. 뒤로. 오케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꼭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덥거나 뭐 습하거나 비 오거나 뭐 어떤 날씨가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은 산책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안 되고 대신 나가긴 나가되 좀 짧게. 네, 짧게 하고 들어와야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애들을 생각한다 해갖고 산책을 안 나가버리는 경우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애들 컨디션을 봐요. 애들이 처음에는 아까 막 이랬죠. 막 뛰어놀았잖아요. 근데
확 내려간다고. 내려가서 자리 잡고 벌써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기 시작하는 거. 꿈을 딱 보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지금 딱 보세요, 지금. 늘어지고 있죠, 여기서? 예. 그죠? 예, 혀 딱 내려오고, 예, 늘어지기 시작해. 저기, 애들 다 이제 늘어지기 시작해. 동물이 보내는 신호네요. 그쵸. 예, 나 할 게 없다, 이제는. 그날 저녁. 자리자리 들어가. 정해진 잠자리를 찾아가는 팔코기들. 자리자리 들어가. 코코. 반쪽이 일로 와. 반쪽이. 칸 일로 와. 여기. 반쪽이 나와. 이제 안이 들어가. 반쪽이. 반쪽이 여기잖아. 네 자리 여기잖아. 여기 일로 와. 여기. 여기잖아. 너는. 그래. 반쪽이가 약간 헷갈리긴 했지만 팔코기들의 질서의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먼저. 레고 일로 와. 옳지. 레고 들어가. 들어가. 제니 이리 와. 옳지. 제니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인. 인. 칸 이리 와. 옳지. 칸 들어가. 아니 이리 와. 아니 이리 와. 옳지. 많이 들어가.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사료나 보상을 주면서도 이리와를 하는 거예요. 이리와 훈련. 제가 이제 팔코기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 이리와 훈련이에요. 이리와가 안 되는데 뭐 기다려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은 그게 의미가 없어. 줄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놀라거나 무서워서 도망을 가더라도 나한테 오게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코기들은 항상 간식을 먹을 때 이렇게 그냥 먹지는 않는다. 자, 랜덤으로 갈까? 랜덤으로? 너가 랜덤이니? 일로 와봐. 내가 언제 너 불렀어? 하여튼 니들 빠져가지고 일로 와봐. 니네 둘 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교육이 제일 안 돼 있어. 앉아봐. 그냥 앉아봐봐, 니네. 아, 엄마 아빠요? 네. 레고, 제니. 어? 레고, 불러. 어설프게 배워갖고. 근데 사실 레고, 제니는 교육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중에서 교육한 아이는 칸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계속 시간을 내서 교육하는 딱 혼자 칸이야. 그래서 칸이 교육하는 걸 보고 얘네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칸 이리 와. 기다려. 이리 와. 엎드려. 옳지. 팔코기들 중 유일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장남이자 리더 칸. 칸의 솔선수범이 나머지 코기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됐답니다. 저. 들어가. 칸인. 이야, 역시 리더는 다르네요. 다견 가정임에도 소란스럽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지내는 비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규칙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 얘네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안정감을 주냐? 왜 그러냐? 이런 걸 주어 버릇하면 애들이 귀가 열리거든. 보호자의 말이 들려요. 그래서 명령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네들이 알아서 다 이제 듣는다는 거지. 이제 저희 애들이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뛰어노는 것도 있지만 쉬는 거를 되게 잘 쉬게 해준다는 그게 진짜 커요. 이때 완벽한 휴식을 취하려면 공간을 분리해주는 게 좋답니다. 다음 날. 오늘따라 팔코기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한데요. 짐 싸는 보호자의 모습에 단박에 나들이 가는 걸 눈치챈 녀석들. 포명하는 어린이들은 와서 차도록.
칸 이리 와. 어, 그렇지. 에서 다음 라인. 오랜만에 외출로 들뜰법도 한데 목걸이 착용도 호명대로 척척. 역시 역시 모범 코기들 답네요. 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여름휴가 팔코기들이랑 떠나러 가보고 있습니다. 아, 은근히 신났어요. 애들하고 여름휴가는 처음이어가지고 덥긴 한데 신나요. 그나저나 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행을 가는데 이게 많네요. 애들 집을 가지고 가줘야죠. 이게 진짜 이리 커요. 8개 다 챙겨야 돼서. 팔코기들과 여행할 때 필수품이라는 캔넬. 레고 이리 와. 일로 올라. 업. 아인 일로 와. 아인이 업. 마리수대로 모두 챙기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팔코기를 차에 태울 때 항상 8개의 캔넬을 가지고 다닌다는데요. 평소에 얘네들은 이 집이 자기 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가져가면 집이 움직여버리는 거니까 걔들이 이제 편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차를 타거나 뭐 배를 타거나 뭘 해도 캔넬에 들어가면 아 그냥 내 방. 예, 이렇게 돼버리죠. 팔코기들은 캔넬 교육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낀답니다. 1시간 30분을 달려온 곳은 너무 아름다운 뷰의 강원도 홍천강입니다. 이야, 우리 애들 데리고 또 이러네. 처음이네. 지짐이나 불안 증상 전혀 없이 의젓하게 목적지에 도착. 어디 같아? 어디 온 것 같아? 알아? 최고로 신나는 표정인데? 새로운 장소는 반려견에게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팔코기들은 예외. 옳지. 특히 아빠 레고가 제일 신났습니다. 야, 레고야. 레고. 이쪽으로 와야지. 아, 신났어. 레고가 제일 신났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더욱 즐거움을 느낀다는 녀석들. 야, 여행이 체질인가 봐요. 아이니드, 이리 와. 제주도 갈 때 큰 그 짐차에 실려서 페리는 타봤는데 오늘은 현생 최초 정식으로 페리 투어 하는 날. 니들 수영하려고 그러지, 니들 수영 안 돼. 자, 일로 와, 제니야, 제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누가 부부 아니랄까. 아빠 레고에 이어서 엄마 제니도 흥을 주체 못하는데요. 포코 일로 와. 그것도 잠시 질서 코기들답게 8마리 모두 안전하게 페리에 올라탔습니다. 아유, 너무 시끄대. 오케이! 와! 일로 와, 코코! 달리면 이렇게 많이 타본 적 있으세요? 없나요? 제일 많이 탄 게 한 5마리 정도 타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선상에서 이게 많이 찍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웰시코기가 8마리는 처음이네요. 아, 너무 이뻐요. 드디어 팔코기를 실은 페리가 출항합니다. 헤디 가자. 옳지. 리치. 레고. 레고. 레고 고. 옳지. 아이니. 올라 올라. 옳지. 레고. 또 제니도. 옳지. 옳지. 이거 봐. 가자. 칸 옆에. 칸 옆에. 옆에! 칸 옆에! 칸 옆에! 뛰어! 칸 옆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칸! 칸! 칸 은근히 거칠어야지. 아니, 팔코기 리더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빨리 와! 빨리 칸! 야,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빨리 와, 칸! 옳지! 할 수 있잖아, 칸!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 그랬어? 올라가 보자! 옳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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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로 와! 업! 일로 와, 업, 업. 보호자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엔진 소리에 놀라지 말라고 보상을 통해 코기들을 안정시켜 줍니다. 우와, 멋지다. 우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페리 투어. 우와. 팔코기는 집 앞 계곡과는 또 다른 매력의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지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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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다. 갈매기 잡아와. 빨리 갈매기 잡아와. 발코기에게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부부. 그렇다면 코기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원래 애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나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역시 저희 애들은 낯선 곳을 훨씬 더 좋아해요. 새로운 거 좋아하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워낙에 그 뭐라 그러지? 그런 안정적인 환경 계속? 자꾸 자극이 뭐, 굴곡 없는 삶을 얘네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궁금해하고 호기심 많고. 네. 호기심 가득하고 말 잘 듣는 모습에 팔코기에 입덕한 팬들도 많다는데요. 수만 명의 랜선 이모 삼촌 팬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 야, 그러다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요. 팬들이 보기에도 예쁜데 보호자 눈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카카 카카 딱인데요 진짜? 어, 옳지. 여기 보자. 준비. 여기 보자. 준비. 기다려. 아유 예뻐. 야 에디 업. 에디 준비. 기다려. 옳지 됐어. 아이고. 야. 아이니 잘 가. 행여 관절에 무리가 갈까 한 마리씩 일일이 부축까지 하는 보호자. 녀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아니야 아니야. 페리 투어를 마친 후 팔코기네가 찾은 곳은 경기도 가평의 반려견 동반 숙소. 기다려. 아인이 일로 와. 노. 노. 에디. 에디 일로 와. 에디 들어와. 띠니 일로 와. 리치 일로 와. 레고. 커커. 들어와. 옳지. 숙소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구 옮기기. 퇴실할 때 원상 복귀해야 해서 번거롭지만 가구를 재배치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됐다. 이제 넓다. 됐다. 왜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애들이 많으니까 동선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애들도 움직일 때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은 나름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지나갈 때 뭐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이 안에서 많이 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좀 넓게 쉴 수 있게끔 네, 하는 거고. 다음으로 차량에 실고 온 캔넬을 숙소 안에 배치하는데요. 캔넬은 코기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집과 같은 물건이었죠. 숙소 안에서도 두고 사용한답니다. 아유, 잘했어. 애들 지금 팔코기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쉬고 싶다는 상태죠. 카메라 거기 위에다 얹어놓고 찍으면 되나? 카메라 받침대. 받침대. 네. 카메라 받침. 오늘 빌려드릴게요. 네. 코기 받침이라고 쓰면 되겠다. 코기 받침. 엄마 해줬다. 들어가, 리치. 들어가. 옳지. 리치. 탄. 오케이. 아유, 들어가겠대, 막. 이번에. 됐어. 잘했어. 집에서 하던 대로 쉴 때는 캔넬 안에 들어가서 쉬는 팔코기들. 캔넬 덕분에 편안한지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즐거웠던 하루를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이리 와. 나 이리 와. 이리 와. 화장실에. 아침 일찍 배변 활동에 나선 코기들. 피하고. 그런데 볼 일 다 봤는데 어딜 가는 거죠? 보좌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8시요.
그럼 여행을 올 때도 하루에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행을 하면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여행하라는 이유가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극을 좀 더 느끼게 해줘요. 집에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이제 외부 자극에 외식호기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민감하긴 한데 빨리 내려오죠. 빨리 올라가지만 빨리 내려와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자극을 줘서 평상시에 그런 외부 자극에 더 둔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려인들은 낯선 공간에 오면 의뢰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인데요. 지속적인 외출이나 여행은 오히려 외부 자극을 둔감화시킬 수 있는 기회. 다리가 짧아서 오르막길에 유리한가? 그래. 팔코기에겐 여행도 일종의 교육이라고요. 다들 여덟 마리 데리고 다니면 그런 얘기 해요.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게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은 얘네들한테 모기가 붙는지 안 붙는지 진드기가 붙는지 안 붙는지까지 이 8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봐요. 그러니까 반려견 한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속 내 아이들을 체크하셔야 한다는 얘기. 봐, 이거 봐봐요. 진드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자, 이렇게 보이죠? 예? 네? 이렇다고. 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게 진드기인 거예요? 네, 이게 진드기예요. 이렇게 느려. 잡아주면 돼. 우리 새끼들. 교육시키랴, 건강 챙기랴. 보호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팔코기를 돌보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침 산책 후엔 항상 팔코기 맞춤 식사를 준비합니다. 좀 더 영양을 챙겨주고 싶어 팔코기에게 생식을 주기 시작했다는 보호자. 여행 와서도 생식을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요. 전날 숙소 근처 마트에서 사온 신선한 고기를 아이들 체질에 따라 배분한 다음 집에서 가져온 영양제까지 넣어줍니다. 영양제는 뭐 넣으시나요? 관절 보조제요. 관절약. 오메가3 넣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두 종류. 이거는 이제 구강. 입에서 이제 입내 세균 있는 거 그걸 잡아주는 영양제. 그럼 우리 개들이랑 뽀뽀할 때 안심하고 뽀뽀할 수 있어요. 여행 중에도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식사. 이거는 제니 그 항암 아니지. 항암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안 좋은 그 면역. 면역을 높여주는 면역 높이는 약. 제니가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제니는 좀 더 챙겨주고 있어요. 지난해 건강검진 중 발견된 제니의 유선 종양. 그동안 건강을 살뜰히 보살핀 덕분인지 노견임에도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요. 아이스 잘해. 보호자의 노력으로 도합 67세. 평균 연령 8.3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가 넘친다는 팔코기. 먹성도 워낙 좋아서 고기 한 조각 남기는 법이 없답니다. 먹방 있죠, 먹방. ASMR 뭐 이런 거. 그거 사람들이 왜 좋아하겠어요? 아니, 저는 8마리를 볼 수 있어. 심지어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애디, 좀 보시면 애디가 제일 잘 먹죠. 모든 걸 제일 잘 먹어. 그러니까 웃긴 게 제일 잘 먹잖아요? 말도 제일 잘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확인 사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아 우리 개가 진짜 잘 먹는다. 정말 가리는 거 없이 사료란 사료는 다 먹고 정말 없어서 못 먹는다. 이런 애들은 교육이 너무너무 잘 될 애들이에요. 우리 막내 1등.
애드 1등. 우리 애드 1등. 설거지 해줘. 끝났대. 애들이 딱 끝나서 바깥으로 밖으로 내놨어. 식기 반납. 식기 반납까지 하는 우리.